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형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하고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도를 지나쳐 감정이 제어를 못할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고난을 피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시간과 장소와 또는 환경과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 신앙인의 태도는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그 앞에 당신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맡겨주신 사역의 직무가 있습니다. Your ministry입니다. 맡겨주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 지향점이어야 한다. 다 할 수는 없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직무를 다하라. 무슨 뜻인가요? 이 직무를 다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맡긴 직무를 완수하라. 로 번역을 해놨고 NIV 성경은 이 직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하라. 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입증해라. 굉장히 세밀한 표현입니다. 내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증명해라. 밝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확증시켜주는 겁니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 직분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 직분 타이틀로 직무를 다하라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라. 그걸 확증시켜라. 이 세상에 쉽지 않은 문제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볼 의미가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디모데후서 4장이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대수롭게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주후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죽음 직전에 기록한 최후의 기록입니다. 유언장과 같은 기록입니다.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형 화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셨던 대통령 황제가 그 유명한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민심이 흉흉했어요. 이 불이 나니까 국가의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원래 민심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귀에 들립니다. 네로 황제 귀에.
네로 황제가 금으로 자기 저택을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 로마 전 시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불타는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 네로 황제가 악기를 키면서 노래를 불렀다. 자기 자신의 그 위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황제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방화범 조작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이 방화했다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기간이 짧았어요. 신흥 종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 종교는 좀 이상한 종교다. 모이면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문이 나돌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불이 났는데 마침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마을만 불이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생으로 잡아다가 개, 사자 먹이가 되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산 채로 불에 태워서 죽입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믿음이 통제되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할수 없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쯤에 감옥에 들어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수형으로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때쯤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유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고 있는데, 아니,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는데 또 인내하라 그래요.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위태위태하는데,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또 복음을 그래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발각이 되면 죽는데,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런데도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시대적 상황을 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적어도 바울이 이 사정을 알면 그래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듬어 안는 복음, 안전한 복음.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신앙생활 중단해라. 어려우니까. 일단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전부 다 내려놓고 어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중하라. 권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아무 느낌 없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읽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없어요. 이것처럼 매력 있는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도 사소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요. 가고 선교 지역 돌아보면서 밥도 잘못 먹고 씻지도 못하면서 선교하고 고난을 자처해 가면서 그런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마켓 앞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얼마나 매력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악조건 속이었을 때는 이 복음은 그렇게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다하라고 하는 이 복음은 개인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복음의 유형이 아닙니다. 기브리서 4장의 이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공식적인 복음입니다. 필연적인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삶의 모형이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아주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표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연히 해가 임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몸이 상하고 고난당하고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몸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음침한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고 찢기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기브리서 4장 5절과 같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것이 성도가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십니까?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십니까?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보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내를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또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을 해요? 어떻게 개척교회를 어제 우리 강도사 한 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서바이벌 잘하고 있습니까? 네. 생존 잘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개척교회를 네. 손 놓지 않고 끈질기게 잘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지만 특히 개척교회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직무를 완수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 직전을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시각이 내 눈앞에 도래했다.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 스스로 자기의 삶을 기록한 한 문장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례식에 가면 죽은 사람 양력을 쭉 기록을 해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원 다닌 것부터 기록을 해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박사학위 받고 무슨 일을 했고 교회를 얼마나 줬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 바울이 만약에 그런 양력을 기록했다 그러면 책 한 권도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이 바울이 있다 그러면 비석에 이렇게 기록해놨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 여기에 잠들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었어요.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한 문장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함축해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믿음 없이 직무를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의 예수님에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나는 당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예수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칭찬해줘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반응을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역은, 믿음이 없는 직무는 불법입니다. 믿음이 없는 직무는 사기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직무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심판 강조되는 말씀으로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바울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근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끝모습이 너무나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베어서 순교의 현장 이슬로 이 세상을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쓸쓸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이름도 빚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큰 아파트를 남깁니까? 자동차를 남깁니까? 통장에 돈을 남깁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 관계로 연결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몽골 선교사님이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병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췌장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해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한국에 오셔서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 소식이 안 올라와요. 얼마 후에 보니까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삶을 몽골에 바쳤는데 그 뒷모습이 장엄합니까?
너무나 쓸쓸합니다.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모습이 사라지니까 이게 뭐냐. 너무 쓸쓸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소형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 세상과 이별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투영해서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도 이 바울의 증언 진술이 가슴에 안와 닿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너무 쓸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종결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세상에 종말을 맞이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자체도 힘들고 지치는데 그 다음 성경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와 원인이 분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이 8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나는 그 세상을 그 나라를 소망을 목적을 두고 가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갔다는 고백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쓸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엾게도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참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바울의 삶의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의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실패한 것 같은데 바울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전 과정을 의로 여기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사건입니까? 적어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완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의지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평가가 의로 여기시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